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개헌 저지선 지켜준 PK서도 윤 지지율 27%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친윤 간담회 가고 중진 빈소 지키고 스킨십 늘리는 한동훈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원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가 여당 안팎에서 나온다.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가 내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한 대표가 당내 우군 확보에 나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대표는 28일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격차해소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동작구 서울 가족플라자에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보수당은 강약약 강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하다 이미지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고 성장만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 보수의 실질은 강강약약 강자의 강하고 약자의 약하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격차해소 특위 현장 방문 간담회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관 앞 야외 계단에서 제천 3척간 동서 6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기자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이철규 상범원 태영 의원 등이 주최했다. 이들 의원은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여기서 국민의힘이 마음을 모아서 동서 고속도로의 완성을 약속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상갓집을 찾았고 조문객이 다 떠난 밤 10시 30분까지 자리를 지켰다. 상갓집을 찾은 김기현 이철규 의원 등 중진들과도 담소를 나눴다. 한 대표는 음료수를 마셨지만 주변의 요청으로 폭탄주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달 초엔 경기 고향에 마련된 최고위원 상갓집을 이틀 연속 찾아 조의를 표했다. 과거 한 대표는 술을 못해 상갓집에 오래 머물던 타입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개파나 대내외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의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친한계 의원들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여의도 한 식당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엔 친한계 핵심을 비롯해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친윤계 일각에선 당대표로서 당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데 친한계를 앞세운 새 과신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